우리 와이프도 맨날 내가 막 이러고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나 이렇게 막 쳐다봐. 그죠? 뭐야 이거? 오늘따라 피곤해 보이네. 아니야, 하나도 안 피곤해. 안 좋은 일 있어? 아니야, 안 좋은 일 없어. 왜 그러는 거야? 뭐가? 아, 왜 그러냐고? 뭐? 아,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있는 거야? 아,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. 이게 나야. 알았어. 진짜 계속 이럴 거야? 아니 뭐? 됐어. 아니 왜? 아, 나 이게 나라고. 이게 나 가만히 있는 거라고 왜 그러냐고. 나라고 그냥 나와서 그냥 텔레비 보고 있는 거라고.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텔레비 보고 싶어서 텔레비 보고 있는 거라고. 왜 그러냐고. 소리 왜 질러? 그냥 나야. 알았어. 내가 미안해. 아니야, 내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. 근데 왜 나한테 소리 질러? 아니 미안해. 내가 미안해. 나 테레비 볼게. 진짜 아무 일 없어. 아! 이렇게. 이렇게 결혼은 행복한 거군요. 그래, 이 새끼야 행복한 거야. 결혼은 결혼하면은 우선 젊었을 때 그때 그 막 낭비하면서 살던 그런 버릇이 우선 다 사라지고, 그리고 항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, 그리고 아직 저는 아기가 없지만 나중에 이제 아기가 나오면 더 행복해지겠죠? 예. 그 여튼 진짜 항상 같이 그 좋아하는 사람하고 옆에 붙어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그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.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.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계속 붙어 있는 게. 아시겠죠? 결혼은 필수적으로 모두가 다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트수 여러분들도 그렇고 스티머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발 부탁이니까 결혼 꼭들 하세요. 그 안경 벗고서 장인어른님이랑 장모님이랑 와이프랑 같이 밥 먹으러 갔어. 아, 밥 먹고 내 손을 막 잡아. 그래서 왜 그래? 왜? 아니야 막 이래. 아 그래. 그래서 막 밥 먹어. 오빠가 왜? 무슨 생각해?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표정이 왜 그래? 표정이 너무 어두워. 원래 내 표정인데. 아니야. 왜 그러는데? 아니 표정이 너무 안 좋아. 엄마 아빠도 불편해하는 것 같아. 무슨 말이야? 이게 원래 내 표정인데. 아니야, 오빠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아. 여보, 나 그냥 가만히 있는 표정. 내 그냥 기본 디폴트 표정이야, 여보. 왜 그러는 거야? 아니야, 표정이 너무 안 좋아. 얼굴 안색이 안 좋아. 집에 왔어. 엄마 아빠 앞에서 꼭 그런 표정 지어야 되겠어? 아니 내가 왜?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그냥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 듣느라, 경청해서 듣느라 그냥 집중한 표정이야 그게. 아니야.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? 아니 뭐가 마음에 안 들어? 왜 그래? 나 아무렇지도 않다니까.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아냐? 내가 뭐 생긴 거 그러면은 내가 그 성형을 하냐? 어? 어디 성형하게? 진짜 성형해야 돼. 눈하고 와이프 막 이러고 있어. 안경 쓸게. 알겠어. 감사합니다. 오후 물결표 물결표 고마워. 물결표 물결표 결혼 좋군요. 좋아요. 내 평생 내 옆에 있는 내 편이고 나랑 같이 평생을 같이 살 동료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자존심 부리고 막 그 의시되고 막 고개 뻣뻣이 세우고 막 혈압 올리고 그럴 필요 없는 거야.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그런 행동을 갑자기 은연중에 막 나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좀 이렇게 굴러먹다 보니까 승질 더러운 면이 있어요 저도.
갑자기 막 욱해가지고 아 왜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막 약간 언성 높아지고 막 이러면은 나중에 와이프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말을 해요. 내가 아까 전에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건 진짜 미안해. 나도 갑자기 격앙돼서 그랬어. 이렇게 막 미안하다 그러면 와이프도 아 아니야 괜찮아 나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. 그랬는데도 좀 덜 풀렸다 그러면은 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무릎 꿇었잖아 막 이러면은 이제 그때 좀 이렇게 서로 풀고 이러는데